이제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중들의 그 환호성을 듣고 조금 짐작을 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첫눈으로 뭐 경기를 해도 또 관중들이 환호에 따라서 앞 선수가 완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아마 생각할 겁니다. 네. 역시 신윤 선수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등반 속도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완등을 했을 거라는 좀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신윤 선수는 조금 더 빨리 네, 완등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전략을 짜고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신윤 선수 또 너무 조급하게 가서 실수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볼륨 있는 홀드에 네, 왼손 툴 고정을 했고요. 네, 오른손 툴까지 네, 클립 성공했습니다. 초반 직벽 구간을 아주 빠르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한 신윤선 선수입니다. 네, 여자 난이도 결승전 마지막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송한나래 선수가 6분 38초로 완등을 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버행 구간으로 들어섰는데요. 네, 상당히 먼 거리지만 네, 거침없이 네,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번에 뭐 고정을 했죠. 신윤선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뭐 훈련량도 많고요. 또 한때는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쪽에 두각을 나타냈지만 이제 완전한 아이스 클라이밍을 올인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시도할 텐데요. 이제 실수만 없다면 네, 좋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네, 클립하는 순간 조심해야겠죠. 이 클립하는 순간에는 앞선 임영희 선수가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임영희 선수가 좀 클립을 할 때 실수가 없었더라면 좀 더 좋은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윤선 선수 뭐 킥킹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경쾌하고요. 네, 힘도 좋습니다. 지금 밑에서는 예, 관중들이 예, 엄청난 응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중들의 의도는 신훈 선수가 또 완등을 해줬으면 이라는 바람이겠죠. 네, 그렇죠. 네, 신훈 선수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멀리서 비춰졌을 때는 정말 예, 상당한 각도와 높이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매달린 상태에서 신윤선 선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클립을 해야겠죠? 네, 성공했습니다. 자, 많은 완력과 또 밸런스가 필요한 동작들이죠. 네, 그렇죠. 뭐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편안해 보인 동작이지만 저 선수들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무지 힘든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렇게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저 자세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초보자들은 좀 흉내내기 어려운 동작들이죠. 네, 그렇죠. 네, 신서 선수 네, 킥킹을 강하게 하면서 다시 발자리를 좀 찾았고요. 네, 펌핑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피격포. 네,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홀드임에도 불구하고 네, 신윤선 선수 끝까지 네, 놓지 않고 네, 바로 피격포로 네, 무게중심을 눌러주고요. 네, 다음 홀드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뭐 과감한 결정과 또 그동안의 훈련에 쌓은 노하우로 그냥 전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멀리서 지금 경기장이 비춰지고 있는데 상당한 높이입니다. 네, 신서 선수. 네, 신서 선수 시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등반 속도 좋고요. 네, 신서 선수
상당한 높이에서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손 아이스툴 고정을 해봤는데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홀드인데요. 네, 왼손 언더까지 네, 차분히 클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완등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신윤선 선수 이제 완등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송한나라의 선수 완등에 6분 38초를 과연 신윤선 선수가 깰 수 있을지. 네, 기대되는데요, 신윤선 선수. 네, 키킹을 강하게 하면서 이제 신윤선 선수도 완등 홀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조바심이 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빨리 전진을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렇죠. 앞선 송하나리 선수보다 조금 더 빨리 완등 홀드까지 도착을 해야 합니다. 네, 신윤선 선수. 네, 클립을 네, 성공을 했고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네, 피겨포. 네, 등반 시간은 네, 얼마 이제 뭐 넉넉하게 이제 남았는데요. 네,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송한나라 선수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네, 신서 선수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완등 홀드에 네, 클립을 했고요. 클립을 네. 아직 못했네요. 신서 선수 네, 클립 성공했고요. 네, 네, 신서 선수 완등했습니다. 신서 선수 지금 기록이 6분 34초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송한나래 선수보다 지금 4초 앞선 기록으로 네,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서 선수 대단합니다. 네, 신서 선수가 두 번째 완등자로 기록이 되면서 네, 6분 34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대단한 기록으로 네, 1위를 탈환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경기였습니다. 우리 송한나래 선수 6분 38초보다 4초 빠르게 완등을 함으로 해서 신윤선 선수가 1위를 다시 또 탈환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윤선 선수 네, 본인도 네, 매우 또 기뻐하는데요.